포함산 중턱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적 석굴 사찰 석굴암. 한일 병탄 직전인 1909년 4월 검은 제복 차림의 일본인 관리들이 석굴암 본전불에 무릎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었다. 당시 조선 통감부 보통감이었던 손에 아라스게의 초도 순식길. 토함산 산록에 희한 불적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석굴암을 찾은 것인데, 그들의 방문 직후 석굴암 안에 있던 대리석 5층 소탑이 행방을 감추었다. 통감으로 한국에 머문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선의 귀중한 고서들을 무더기로 반출했던 손에 아라스게. 당시 일본 학자들조차 5층 소탑의 행방을 그와 관련 짓는데